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남자입니다. 저는 화장을 즐겨하는 편인데요. 요새는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선크림 BB 정도는 바르고 다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제 스스로 당당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쿨하게 넘겼었는데 남자가 무슨 화장을 저렇게 했냐,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, 심지어 너 같은 애는 빨리 군대 가서 고생 좀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타인에게 평가당하는 게 당연한 건지, 제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? 야, 근데 이 사연은 혹시 본인 사연 아니신가요? 과거에 딱 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거의 약간 인터슬레아 느낌으로 그냥 해, 계속해, 이렇게 벽 뒤에서 하라고, 너 잘 될 거야, 너 쌤마이 왜 먹어. 저도 메이크업을 하면서 남잔데 왜 해 이런 남자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 남자답다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도 많았어요. 최근에까지도 사실 댓글로 뭐 게이 새끼 트랜스젠더 준비할 거냐, 뭐 코스테라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. 왜 남의 코트를 지가 뗄 것 같아 해. 그런 댓글 다는 거 자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식단을 막 너무 모욕하는 말들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뭐 남자가 왜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이냐, 너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. 내 이름도 정상이라 정상균데. 잘한다. 남잔데 화장을 왜 하냐부터 해서 여잔데 화장을 왜 안 해? 네 나이 되면 해야 돼. 네 나이 되면 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? 그런 수식어가 너무나도 편견이고. 맞아요.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지적질하는 그 사람들, 너는 무식한 거고 우리는 쓱한 거야. 남자가 여자가를 떠나서 기술을 하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. 나의 아이디어, 나의 손, 나의 뭔가를 이용해서 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는 거,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는 일이고 박수 쳐주고 싶은. 사실 저희도 진짜 그때 섹스댄스 할 때 아예 그냥 눈이 이렇게 까맸었어요. 비슷한 지점에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, 늙어서 태물인데 뭐 화장까지 막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가다 보면은 중간에 남자 아이돌들이 홍길 싹 갈라주면서 뒷걸음질 치고 어?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했어야만 했으니까, 노래를 표현함에 있어서. 맞아요.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. 아까 말 중에 너 같은 애는 군대 가서 고생 좀 해야 된다? 형 군필자야. 얘들아! 다 갔다고 했어. 얘들아 군필자래. 형이 군대도 가봤나? 예! 선임이나 이제 간부님들 휴가 나갈 때 메이크업을 좀 해드렸거든요. 그것 때문에 입금을 받았죠. 포상 휴가가 나오고, 아, PX의 간식이 나오고. 예.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. 생각보다 저한테 DM으로 남자분들이 이제 메이크업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저 여자친구한테 못 물어보지만 이제 저 레오제이한테는 막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남자분들 중에서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메이크업 해도 괜찮다라는 말 해주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메이크업 해가 아니에요. 뭐 남자도 관리해야 돼 이런 말 절대 저는 안 해요. 저만의 이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. 메이크업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극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좀 하고 싶다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. 1년 전에 제가 말이요, 머리가 짧고 막 센 화장하고 뭐 여자가 랩을 왜 하느냐, 머리가 왜 짧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때만 지적이 다 있었는데, 그거를 제가 신경을 쓰고 막 안 하고 막 이랬다면 지금의 치타는 없는 거예요. 그건 제 캐릭터가 됐고 독보적인 그냥 맞아요. 내가 된 거거든요. 좀 남자답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, 비정상 아니냐, 그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것보다 그냥 사연자분의 그런 캐릭터, 너의 것을 더 많이 살려서 독보적인 너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. Yo, this is 틈새 시작. 틈새 시작. Blue Ocean. 이제 화이팅 외칠까봐. 화장하는 남자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